feel to get some. On the real, we appear to get gone. Victory is ours, bring the chip home. Galactic, and I'm looking to get more. Raise it up, but you don't know. Running like the blood, pumping from the pressure of adrenaline rush. We crush whatever we touch. Where you been, y'all? Everyone know. And if you still don't get it, let it chill for a minute. Time is money, and trust me, man, I'm on business. And if you want something done, do yourself to get it finished. Wake up, victory's... Wow, 진짜 옵션 없네. 정말 발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아, 이거 시작인 거지? 네, 제가 다 알아서 편집할게요. 네, 예. 어디 보고 말해요? 그냥 여기 보고 얘기하실래요. 오늘 이제 첫 오너 여자분을 이제 모셨는데요. 국구에서 미니 챌린지라는 이제 첫 대회가 생겼는데 거기서 이제 여자 부분에서 이제 기록상으로는 한 번 빼고 다 우승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그렇죠. 가산초 받은 거 아니고 네. 실제 기록은 다 우승이고 가산초 네. 받아서는 1등, 2등, 1등 이렇게. 그렇죠. 1등, 2등, 1등이죠. 현재 우승 중인 가장 기록이 가장 좋은 아, 미니 챌린지. 아, 이거 너무 너무 어색해. 아, 그 아는 대로 해요. 아, 수의사하고 미니 대회 나가고 있는 이하윤이라고 합니다. 수의사십니다. 수의사. 병원에 많이 와주세요. 이제 미니 챌린지라는 새로운 대회가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 어떻게 하다가 거기까지 참가하시게 된 거예요? 미니를 많이 네. 이거 지금 이거 수동 타고 있던데 이거를 네네. 몇 년 전이지? 2012년쯤에 네. 샀어요. 수동을. 네. 그래가지고 네. 간단한 거 고치고 DIY도 네. 하고 하다가 이제 네. 수동 타는 사람들은 미니가 이제 수입이 안 되니까 수동이 아, 지금 2차가 지금 미니 1세대 수동이죠. 그렇죠. 아... 수입이 안 되니까 수동 타는 사람들 자연스럽게 모여서 거기서 다른 친구들도 알게 되고 네. 그러다가 이제 수동을 네. 몰다가 네. 트랙을 한번 가게 된 거죠. 작년에. 아, 작년에 그러면은 트랙 주행을 많이 이렇게 하실 기회는 없었겠네요. 아, 그쵸. 옛날부터 로망이긴 했는데 돈도 있고 그쵸. 돈이 들어가니까 못 하다가 네. 트랙을 갔는데 재밌는데 재밌어서 두 번 정도 갔어요. 네. 트랙 데이를. 아... 그리고 나서 올해는 지금 대회가 이제 열린다고 공지가 네. 떠가지고 네. 급하게 막 그러면은 그럼 나는 노마를 사서 레이디스에 나가야겠다. 아... 그래서 나갔죠. 차량이 우리가 타고 있는 차량이 미니 1세대 그 이 R53 맞죠? 코드가 R53S 네. R53S 슈퍼차저 달린 그쵸. 모델인데 근데 심지어 이게 수동 모델이에요. 와 수동 운전 불편하지 않아요? 그 수동도 옛날부터 네. 했는데 아, 어릴 때 아빠 옆에서 기어를 제가 넣었어요. 아. 아빠 클러치를 밟아주고 그때부터 수동이 너무 좋아서 이게 우웅 하고 기어 바꾸고 하는 게 너무 좋아서 미트 하는 그 시점이나 그런 게 그리고 수동은 네. 내가 원하는 시점에 차가 바로 샥샥 반응을 하는데 오토는 네. 그쵸? 여기서 아, 확 나가고 싶은데 한 박자 렉이 쉬고 걸리고 나가니까 네. 그게 너무 싫은 거죠. 그래도 지금 심지어 슬리퍼 로퍼 같은 거 신고 있잖아요. 이런 거 신고 수동 클러치 밟으면서 하기 좀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발목을 기부스를 했을 때도 수동 운전을 했어요. 콩으로 밟으면서. 아 진짜로요? 아 대박이다. 아 그 기부스 된 발. 그렇지. 그걸로 이렇게 누르는 그거로 그 기부스 그거 섞고 그 채로. 누나 죄송한데 징하시네요. 그 정도면 오토 끌만한데 근데 이게 차가 미니 1세대 이거 말고 제가 알기로 미니가 그러면 총 3대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미쳤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1세대 수동하고 그 다음에 2세대 아 2세대인가요? 컨트리맨은 1세대죠? 무조건. 컨트리맨 1세대 1세대 그쵸. 갖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가 더 대회 나가려고 막 부랴부랴 중고로 제일 싼 거 3세대 노멀 또 깡통 아무것도 안 완전 깡통. 인터넷에 시중에 떠도는 그런 소문인데 미니 동호회를 가면은 여자 회원분들이 그렇게 많다고 보통 그러잖아요. 많긴 많죠. 아 많긴 많아요? 그렇죠. 아 실제로 모임에도 많이 나와요? 차가 귀여워서 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차가 귀엽게 동글동글하게 생겼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차를 사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막 인기 많지 않아요? 누나 이렇게 모임 나가면 와 뭐 여자분이 이렇게 수동도 끌고 오신다 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막 뭐 독특하니까 아 차량 자체가? 아니 여자고 수동 몰고 네. 고치는 거 좋아하고 네. 그
그다음 수의사도 독특한 직업에 아. 키 크지. 그리고 뭔가 이렇게 일반적인 여성형은 아니니까 그냥 뭐 특이한 거죠. 한 바퀴 돌까요? 네, 한번 1층만 갔다가. 네, 제가 영광이네요. 이게 여자 우승 챔프분 차도 타고. 그나마 부싱을 이게 지금 다 가, 앞에 부분은 다 갈아서 그나마 지금 덜 흔들리는 거. 초반에 찾았을 때는 막 네. 막 이러고 나서 노면을 많이 타네? 막 그냥 이러면서 네. 타겠어. 아... 근데 부싱이 나간 거였어. 근데 이거 어우 미안해. 혹시 다른 차 뭐 사고 받고 싶으시거나 따로 요즘에 뭐 눈 똑 들이는 차 같은 거 있어요? 약간 뭐 드림카? 아니면 그런 거? 근데 희한하게 차 네. 욕심이 별로 없어서. 원래가요? 아니면 없어지신 거예요? 그렇게 뭔가 이렇게 막 너무 갖고 싶다라는 차는 네. 진짜 60년대 재규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완전 진짜 뭐냐 그 크롬 트림 크롬 네. 이게 사이드 트림 네, 진짜 클래식 카들 그런 거 갖고 싶지 그 외에는 별로 안 가서 아. 다행인 것 같아. 여기 맞나? 이거 아니잖아? 헷갈려. 나 몰라. 나 몰라. 나도 몰라. 다음 나오겠지 뭐. 몰라. 아니 누가 나 말하면서. 성수 이마트가 아 그 딱 거기 그 건물 그 앞에만 아니 그 건물 러닝에 관심은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뭐든지 오리지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순정이. 미안해. 아니. 그리고 차가 하나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막 그쵸. 이걸 하면 저것도 해야 되고 저거 하면 또 이거 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 네. 그러면 서킷 같은 경우는 이게 한 번 갈 때마다 좀 솔직히 말해서 코스트가 조금 들지 않나요? 저 조금 가서 막 네. 한 타임에 네네네. 5만 원이니까 네네. 20분 타는데 네네. 적어도 세 번은 타야 그래도 그쵸, 연습을 그쵸. 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기본 15만 원에 네. 기름값 풀로 채워서 가면은 두 세션 타고 네네. 좀 채워야 돼요. 네네네. 그러면은 기름 풀 충전 두 번 한다고 치면은 네. 그러면 12만 원? 아 기름 비용도 벌써 12만 원. 그렇죠. 고급류 넣고. 네네네. 그리고 타이어. 아 타이어가 무시 못하죠. 연습하고 대회 타면 타이어 네네. 끝나니까 네. 앞뒤 바꾸고 인아웃 바꾸고 네네. 두 경기 타면 타이어가 거의 끝나는 것 같은데 와, 진짜 순수하게 기름값하고 그거 타는 것만 해도 30만 원 돈이네요. 그쵸. 거기다 밥 먹어야지. 그쵸. 음료수 사야지. 그쵸. 그러면은 40만 원. 그러니까 탕진잼인 거죠. 탕진잼. 와. 탕진잼이요? 그게 뭔데요? 탕진한다. 탕진 다 써버린다. 제가 요즘 말 잘 몰라서. 그 요즘 말 맞죠? 그런가 봐요. 요새 많이 쓰더라고. 참고로 저보다 영상에서는 저보다 어리게 나오는데요. 저보다 훨씬 뭐 훨씬 연배가 너무 훨씬 아니 이거 웬만한 거 다 갈았는데 네. 가스켄 엔진 가스켄류도 다시 갈으려고 지금 모으고 있고요. 누나 근데 수동은 확실히 한 번도 안 꺼먹네요? 아니 몇 년을 탔는데 끄면 안 되죠. 저는 그 한 번씩 꺼먹는데 이런데요. 이런 데서 한번 섰다가 다시 출발할 때 이 정도는 그냥 껌이에요? 이 정도 오르막길은? 아 멋있다. 니니 타면서 좀 아쉬웠던 그런 거 없어요? 아쉬웠던 거는 네. 별로 없는 진짜요? 단 한 개도? 나는 되게 뭔가 하나 사면 되게 만족해서 오래 쓰는 편이라 그냥 좋아요. 그냥 좋아서 재밌어. 어쨌든 오늘 인터뷰 재밌게 찍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잘 편집을 해주세요. 악의적인 편집. 아니. 이거는 그냥 인트로 때 쓸게요. 그냥 재미로. 혹시 뭐 이렇게 원하시는 형? 형? 네. 남자건 뭐건. 이상형? 네. 솔로우시니까. 일단 성격이 좋아요. 상진이 형. 안돼. 아 그리고요 그러면. 아니야. 상진이 나. 그리고 성격. 얘는 다 찔르고 다니잖아. 나도 찔렀어 걔가. 아 진짜로? 아 이거 넣어야겠다. 안돼. 일단 뭐. 아 어쨌든. 이거는 컷. 여자분이 많이 참여를 안 해서 나 진짜.
진짜. 아니 왜? 많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어. 아니 근데 그 되게 유명하신 분도 참여하셨잖아요. 이화선 씨. 예, 이화선 씨. 그러니까 레이스를 하면서 같이 레이서의 입장으로서 매니지먼트 우리를 다 이렇게 돌봐주는 사람으로 있는 거죠. 이화선 씨 이쁜가요? 갑자기. 아, 네. 다음에 못 보셨나요? 못 봤어요. 그죠? 네, 아니 농담이에요. 연예인이잖아. 농담이에요.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네.